출발 새 아침.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한 대학에서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초보 엄마가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기를 봐주던 베이비시터가 갑자기 아프게 되었고 사정을 알게 된 교수는 수업에 아기를 데리고 와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었죠. 하지만 아직 아기를 보는 것이 서툴렀던 초보 엄마는 수업 시간 도중 끊임없이 움직이는 아이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며 얼굴을 찡그리는 학생들의 눈치를 보느라 어쩔 줄을 몰라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아이와 초보 엄마를 본 교수는 조용히 학생에게 다가가 아이를 넘겨받고 익숙한 솜씨로 등이 없더니 다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아기는 교수의 등에서 편하게 잠이 들었고 초보 엄마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힘들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학생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겸연쩍 깨우는 교수를 학생들은 참스승이라 부르며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소하고 작은 배려 하나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뉴스 전개해주는 친구 뉴스봇. 네, 마냥 달콤한 벗은 아닙니다. 쓴소리도 할 줄 아는 벗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들어서 입맛이 영 쓰네요. 그래요? 가을은 유달리. 송구마비의 계절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어떤 것 때문에 쓴지 한번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 이런 보도 때문에 좀 입이 쓰신가요? 아, 뭐 그것 때문은 아닌데요. 아, 그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네. 요즘 좀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해서 말이죠. 네, 그렇죠. 네. 일단 지난 주말 서초동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여당 쪽에서 이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발언이 지금 쏟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집회에 참석했던 이정골 의원. 윤 총장은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자인하고 내려와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이 방송에 출연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렇죠. 조국 낙마 아닌 윤석열 낙마가 더 우려되는 상황으로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그 조국 장관에게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윤 총장을 딱 겨냥해서 예, 검찰개혁 방안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네. 윤 총장을 불러서 지시를 하셔도 되는데 굳이 조국 장관 앞에서 이러셨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한겨레신문이 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하니까 더 이제 눈길을 끌게 된 거죠. 이와 관련해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들은 바가 있다. 만약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검찰총장이 명백히 도전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검찰은 그런 사실 없다라고 또 곧바로 부인을 했는데 청와대의 반응이 좀 묘합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 네. 딱 부정을 안 했어요. 네. 자, 이런 속에 청와대와 여당 내에서 윤 총장 해임 시나리오를 거론 중이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아울러서 황희석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장은 특수부 축소에 윤 총장도 동의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는 이래저래 윤석열 대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But 그러는 사이에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언제 소환하는 거죠? 대체? 그러게요. 네. 어제 안민석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잖아요. 정경심 교수 기소가 현실화되면 지난주보다 두 배 넘는 촛불이 모일 것이다. 네. 네.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윤 총장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이거 영 부담스러워서 부르겠습니까 어디? 그런데 이제 이 한겨레 보도 그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이 당시 후보일 때 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거는 어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지난번에도 예, 보도가 살짝 됐었었어요. 살짝 나오긴 했는데. 예, 그때도 뭐 다들 아니라고 얘기는 했었었는데 네. 이번에 좀 달라진 거는 그때는 이제 여권에서 그렇게까지 확실히 좀 안 해줬는데 이번에 이낙연 총리의 태도도 그렇고 또 뭐 박 의원의 얘기도 그렇고 이래저래 여권발 뭔가 좀 신빙성 있어 보이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게 좀 모락모락 뭔가 피어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총장이 결국 사표를 쓰지 않을까요?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으면은 사표를 안 써도 되겠죠. 뭐 굳이 써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결국 사표 내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너무 과잉적이라는 것 때문에요? 뭐 지금 청와대 기류도 그렇고 여당에서 지금 계속 윤 총장을 겨냥해서 발언을 쏟아내는 것 때문에 사표를 낸다면 그거는 살아있는 권력에 또 수사를 해도 된다고 했던 대통령 말이 또 좀 안 맞는 말이 돼버리니까 그것도 여당의 부담이 아닐까요? 그건 이제 물론 부담으로는 않겠죠. 그런데 뭐 당장은 일단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네. 어디까지나 이종훈 평론가의 추측입니다. 예, 두 번째 이슈 한번 가볼까요?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이 마약을 밀반입하려다가 적발됐다. 아, 근데 정말 무슨 사회 저명인사들의 아들, 딸들은 외국 갔다 오면서 이런 거 가져오는 게 요즘 유행인가요? 왜 이렇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터집니다, 계속. 그런데 이 딸 홍모 씨. 이가요. 19살이라고 하는데. 2000년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지난 27일 오후 6시 40분께 이 마약류인 카트리지형 대마. 이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죠? 카트리지형 대마. 그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인 LSD, 일명 슈퍼맨이 되는 각성제로 불리는 애더럴 이런 것들을 소지를 하고 예, 세관을 통과하려다가 적발이 된 겁니다. 다만 법원 쪽에서는 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에 초범이고 소년인 점을 고려한다라고 해서 일단 구속영장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을 했는데 홍 전 의원이 어제 오후 이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못난 아빠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제게 보내시는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But 최근 증권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시죠. 네. 조국 장관이 대선에 출마하면 보수 진영에서 대항마는 홍정욱 전 의원이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한동안에 홍정욱 테마주가 뜨기도 했습니다. 오, 그래요. 예. 그럼, 오늘은 네. 그럼 하락해. 내일 가능성이 없죠. 네. 아니 근데 이 홍모 씨는 뭐 대마 카트리지를 가지고도 왔지만 사실은 본인이 또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받고 있었다고 그러죠. 네. 요즘 뭐 당연히 흡입하려고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또 이제 뭐 배달만 하거나 이런 애들도 있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이제 직접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외국에서 그런 좀 마약이 허용되는 국가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올 때 좀 조심성이 없고 특히 우리나라는 대마가 좀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대마 이외에 알아야 다른 되는데. 것들은 좀 하여튼 아직 대마는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가 아유 여전히 또.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되는 이슈네요. 어제 경기도 화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그런데 다행히 그나마 음성이었다. 예. 네. 오늘 뭐죠? 아침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일단.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경기 화성 경우도 그렇고 주말 사이에 충남 홍성 도축장에서도 의심 신고 들어왔다가 음성 판정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 두 곳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2차 감염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주 중에 새로운 확진 농가가 발생을 한다면 그것도 중점 관리 지역 밖에서 발생한다면 2차 감염까지 진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그 국면인 거고요. 그런데 감염 경로는 여전히 점점점이네요. 오리무중이군요. 네. 네, 안타깝습니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비당권파. 이렇게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한 집은 두 가족으로 참 오래 지내왔었죠. 바른미래당. 분당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해석 지금 아주 유력하게 보여지는데요. 바른미래당의 당내 상황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좀 바른미래당이 또 뜨거운 그런 그 이슈에 올라와 있습니다. 당내 문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선 또 경찰 출신이시니까 검찰개혁 관련 이슈 몇 가지만 살짝 여쭤볼게요. 네. 우선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28일 날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렸는데요. 네. 그 후에 여당에서 이제 약간 승기를 잡은 듯한 느낌으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습니다.
권 의원이 보시기에는 경찰과 검찰 간의 이런 뭐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특히 탈검찰화, 검찰 특수부 축소 이런 식의 조국 장관이 벌이고 있는 검찰 개혁의 방향 이거는 좀 괜찮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그 국회에 검찰 개혁과 관련된 그 논의가 진행되다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국회에서의 논의가 좀 더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런 그 명분 하에 실상은 조국 장관의 수사에 개입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지금 대통령이나 조국 장관이 하고 있는 것은 입법이 아닌 그냥 훈령이라든가 대통령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걸 일단 먼저 하겠다. 국회에서는 국회 나름대로 입법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건 좀 처리해달라 이런 태도인 것 같은데요. 정부와 대통령이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그 인사권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지금 요구되는 상황이고요. 네? 특수부 축소와 같은 그런 조직의 개편이랄지 업무 내용의 변화도 지금 국회의 법안의 내용으로 담겨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 검찰발 혹은 법무부발 이런 식의 특수부 축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찬성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때는 검찰의 직접 수사의 축소와 수사 지휘권의 인정 여부가 서로 관련이 돼서 상호 관련이 돼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장애로 끌고 가서 어떤 한 가지만을 가지고 검찰 개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검찰 개혁의 진정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의 이름으로 실상은 수사 개입만 자행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제시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지시라는 표현이 좀 뭐 적절하냐부터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인데요. 어떻습니까? 문 대통령의 발언은? 마찬가지로 지금 국회에 상정된 검찰 개혁의 법안을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내지는 법무부에서 국회에서 논의를 지금 진행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국회에서 논의를 하다가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직접 검찰개혁 방안을 뒤늦게 지금 와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조금 저도 그 내용을 보고 뜬금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경찰이나 검찰이 직접적으로 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좀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부적절하다고 지금 보시는군요. 법으로 해결되는 사항 속에서 검찰의 수사권의 범위나 업무의 직접 행사의 범위가 정해지는 거고 검찰의 그 수사의 범위나 업무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 이 부분을 어떻게 담을지가 검토돼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논의를 지금 중단시킨 채로 장외에서 이렇게 검찰개혁 이렇게 계속 말만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개혁의 과제를 이뤄낼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쪽은 그쪽 일대로 알아서 하라고 놔두고 우리 이제 바른미래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이제 탈당 시기만 남았다. 내년 총선 공천 일정을 생각하면 곧 결론은 나올 거다.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당 분위기는 지금 갈등이 어제 오늘 진행된 상황은 아니고요. 네? 갈등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있었고 그 갈등 상황 속에서 소위 비당권파로 불리는 의원들이 그동안은 손을 좀 놓고 있었습니다. 이 갈등 상황에 대해서 손을 좀 놓고 있었던 상황인데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직접적으로 당
법을 쇄신시키는 그런 행동들을 하자라고 해서 좀 그 결심과 행동에 나서야 되는 때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상행동이라는 그런 결사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얘기되기로는 유승민계와 안철수계 합쳐서 한 15명 정도가 비당권파로서 탈당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또 이 바른미래당에 있던 세 번째 그 국민의당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좀 이상하긴 합니다. 안철수 라인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권 의원님 같이 이제 바른정당계랑 뜻을 같이 하기는 하는 이 안철수계 의원들이 사실은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얼마 전에 권 의원이 박지선 의원을 만나서 탈당을 합의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탈당을 논의하는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예. 저희 당에서 저희 당의 당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히 이 김동철 대표님과 같은 그 중진 의원님들이 당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만나서 당의 갈등을 이런 식으로 해결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안을 가지고 여러 모임들을 공론화를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들이 쭉 있었는데요. 그런 과정들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유를 하고 그러한 그 안이 최종적으로 그 수용이 되지 않을 때 어느 쪽에서든 수용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궁금해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아직 그 정도의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첩첩첩 산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 의원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안철수계 의원들은 모두 비례대표인 것 같은데 그건 네. 탈당이 쉽지 않지 않나요? 뭐 구체적으로 지금 탈당에 대한 논의를 이루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 변화와 개혁을 위한 비상행동이라는 것도 지금 현재의 손학규 대표 체제로는 제3지대를 지켜내거나 제3지대를 확장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아니다. 이 상황이 위기인 것이고 제3지대를 지켜내거나 확장시킬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표출시킨 그런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질 텐데요. 비례대표 탈당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다거나 논의를 진행시키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고 다만 이러한 모든 당내 갈등 해결을 위한 이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그간에 서로 함께했던 시간과 그리고 서로 노력했던 부분들을 서로 인정을 하고 보다 각자의 나아가는 길에 깔끔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의 기본적인 생각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제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이렇게까지 내홍이 심각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예전부터 조금 그러지 않았나요? 제3지대라는 부분들이 여러 이질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정치 세력들이 모이는 지대이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그 갈등의 요인들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의 지도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손학규 당대표는 이 제3지대의 지도 자이면서도 그 리더십을 분열의 리더십의 방향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나가라. 네? 우리는 그 함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열의 리더십과 당내의 의원들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일정한 프레임을 씌워서 당의 개혁을 요구하고 당의 보다 능력 있는 리더십을 요구하는 의원들을 상대로는 당권에 대한 도전에 불가하다라고 폄훼하고 이런 리더십을 발휘를 해왔기 때문에 제3지대에 상존하는 요인인 갈등의 요소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을 계속 깊게 하고 증폭시키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무능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무능력하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갈등의 리더십을 보이고
제3지대의 특성에 맞는 그런 미래 비전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비당권파가 유승민 의원을 대표로 하는 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모임 이걸 공식 출범했는데요. 의원님도 이 모임에 참여하십니까?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상행동은 앞으로 어떤 걸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제3지대는 아주 사실은 취약합니다. 조직을 기반으로 하거나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그런 그 정치 세력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취약하고 양당 구조로 회귀하려는 그런 그 정치 현실이 언제든지 작용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이 제3지대를 굳건히 하는 노력들을 저희 변화와 개혁의 비상행동들은 계속할 텐데요.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래 비전과 정직함을 갖춘 그런 새로운 리더십들과 함께 그리고 기득권 양당 체제에 최악이 아니면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정치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국민들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안 세력으로서의 어떤 그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지금 당내가 어수선한데 안철수 전 대표 소식이 들렸습니다. 내가 달리기를 하며 배운 것들이라 뭐 이런 책을 펴낸 건데요. 권 의원께서는 그 안철수 전 대표하고 조금 관계가 더 각별하신 것 같은데 좀 이게 앞으로는 국내에서 첫 활동을 할 거다라고 하는 신호탄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책을 펴내고 대중들과 호흡을 하기로 하셨다라는 그런 그 보도자료를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네. 대중들과 호흡하는 것 자체를 정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활동과 관련해서는 기대감을 가져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의원들도 역시 안철수 대표에게 그 당내 의원들과 당원들이 지금의 시기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님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승민 의원하고 안철수 대표가 또 같이 해체 모여서 또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웃음으로 마무리를 하셨네요. 네, 지금까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여운 정치 토크 있기 없기? 정치 귀요미. 정치와 귀요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이분한테는 너무너무 잘 어울립니다. 답답한 정치를 귀엽게 풀어줄 것 같은 그러면서도 아주아주 시원한 핵사이다 정치 귀요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전히 부정하겠습니다. 김정수입니다. 네, 그러면요. 귀여운 거 빼고 아주 당차고 정확하고 시원하게 지금 현안을 풀어주실 이재정 의원입니다. 어제 대정부질문 현장에 계셨잖아요. 네네. 국회 본회의장 아주 아수르당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제 이주영 부의장이 네. 사회권을 네. 넘겨받으면서 이제 소란이 일게 됐는데요. 사실 이주영 부의장은 이제 지난 주에 있었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장을 이석해서 사실상 의총을 하러 가는 상황을 용인하는 선에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를 정회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부의장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고 회의 상황에서 이제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정회를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자당의 의총을 위해서 정회를 한다는 거는 뭐 사실상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었고요. 사실상 모두 부분에서 본인이 유감을 표명하긴 했지만 기대하는 수준의 유감 표명이 아니고 그것은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의 재발 방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마땅한 무게감을 가진 사과를 요구하면서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잘 안 된 거죠. 네. 그런 어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상 대정부 질문으로 예정된 시간이 오후 2시부터 자정을 넘길 수 없는
거의 자정을 넘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부득이 이제 저희도 이제 항의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충분한 시간 이후에는 회의에 동참하는 상황이었고요. 국민들은 왜 갑자기 사과도 못 받는데 뜬금없이 이제 어필하는 것을 그만두냐라고 하시기도 했는데 두 가지 측면의 고민이 있었지만 그 문제만큼은 이제 종결된 것이 아니라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서로 조금 주장하고 요구하는 바가 상대방이 나에게 좀 못 미치게 행동하면 그거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그냥 대강 넘어가는 방식이 있을 텐데 그냥 일단은 후자를 선택하겠네요. 모든 사회생활이 다 똑같을 겁니다. 이제 주어진 업무가 많다 보면 다음 걸 이행하기 위해서 타협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심지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대중의 관심 속에서 멀어지면서 또 묻히기도 하는데요. 네. 국회는 누구보다 또 하나하나 하는 일 자체의 무게감이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네. 있는 것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국민한테 한번 문제시했던 문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종결되는지는 설명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그 문제 제기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네. 받는 문제 제기를 당하는 당사자도 마무리 짓는 데 있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개혁의 주체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자. 그리고 제도적 개혁은 법무부가 또 검찰권의 행사 방식과 수사 가능은 조직 문화가 하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저희하고 인터뷰했었던 권은희 이제 의원께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입법화되어서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가셨어요. 대통령 말씀이나 지금 권력을 분장하고 있는 법률 체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대통령은 법률 관장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나 부령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통제하고 규정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개정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네. 그것을 게을리한다면은 정부가 검찰 개혁의 국민의 목소리에 화답하지 않는 게 되거든요. 네.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혹여 시간이 된다면 제가 내용의 일부를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저희 모르고 계실 거예요. 옴부즈만 제도 모든 네네, 행정조직에 네네. 다 있습니다. 그렇죠. 세무라든지 뭐 금융과 관련된 조직 등등에 다 있는데요. 경찰에도 있죠. 네. 유일하게 없는 곳이 검찰 옴부즈맨입니다. 이런 방식의 통제가 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도 검찰만 예외를 둔 이유 국민들도 네. 납득하실 수 없을 텐데요. 이거 굳이 국회까지 가져와서 법에서 규정할 필요 없잖아요. 시행령만 개정하면 충분한 내용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검사장급 검사가 40여 명이나 이제 차관급 대우받는다는 그렇죠. 것에 대해서 국민이 공분한 적이 있었어요. 다른 부처가 차관이 한두 명이고 심지어 한 명인데서 두 명으로 늘리자고 해도 어려웠던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네. 검사장급은 거의 뭐 차관을 40명 대우하는데 겨우 차량이나 운전기사 그러니까 운전기사를 지급하던 것을 이제 그 예우만 폐지한 정도에서 만족하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그것조차도 당초 논란이 일었을 때 바로 폐지한 것들이 아니라 최근에 다시 한번 문제가 됐어요. 아직도 폐지 안 했어요 라는 말에 최근에 폐지가 됐었고요. 네. 기타 뭐 사실상 사법고시 폐지되고 이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대부분의 사법 시험 이제 로스쿨 제도 합격자들은 5급 공채가 됩니다. 네. 행정고시하고 비슷하게 한다든가 구외무고시가 사라지면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서 5급인데 유일하게 검사만 초임부터 3급이에요. 3급 상당의 보수와 예우를 받습니다. 네, 네. 이게 바로 우리도 판사급이다라는 네. 격을 맞추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사실 판사는 사법기관이고요. 네. 검찰은 행정조직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통상의 다른 기관과 형평성에 맞출 필요가 있고 이게 모두 사실상은 국회에 의한 법이 아니라 훈령 그리고 대통령 영예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던 부분입니다.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나설 필요가 있었던 거죠. 법무부에서.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연수원 다니면서 다 똑같이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졸업하고 수료하고 난 다음에 누구는 5급, 누구는 3급, 누구는 뭐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개혁의 시작이다 이런 네, 말씀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대해서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는 이 지시라는 표현 때문에 야당은 이것도 외압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나라 행정조직에 대해서 이제 명백하게 인식을 하신다면 다시금 네. 말씀드리지만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사실상은 행정기관입니다. 네. 그리고 그 지휘 통제 아래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휘 통제 아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지휘 통제가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검찰총장에게 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지시를 함에 있어서 일부 제한을 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혹여 사건에 대한 독립적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는 제도가 두어져 있지만 네. 근본적으로는 행정조직 하에서 통제받고 있고 사실상 그 권능 안에서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금 오인되게 그 체계를 좀 인식하는 그런 식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의 여러 가지 말씀들, 개혁에 대한 취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떤 사건을 특정해서 비로소 나온 것들이 아니라 이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 천명했던 내용이고요. 네. 뭐 법무부의 탈검찰이라든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꾸준히 공약 이후에 국정과제로도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고 뭐 공약에 포함되고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던 그 경위 자체가 정부 이전부터 수십 년간 민간에서 그리고 학계에서 요구해왔던 내용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합니다. 조금 그 지점들은 논의의 출발점과 현재 행정체계 등을 바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해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그 어제요. 그 지난 토요일 날 서초동에서 있었던 그 촛불 집회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이 어제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이제 이게 조국 낙마냐 뭐 윤석열 낙마냐 이런 얘기 이제 쭉 가능하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상황이 반전되는 커다란 국면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윤석열이 오히려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기소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촛불 집회가 두 배로 올라갈 것이고 오히려 윤석열이가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말을 뭐 단어 자체의 의미를 축소시켜서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촛불이 조국 수호라는 팻말도 있었지만 그것은 근원적으로 대체될 수 있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의지가 담긴 것이었고요. 네. 윤석열 낙마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윤석열 총장의 어떤 개인 일신상의 자리 변동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상 검찰 스스로가 지금까지 남용해왔던 어떤 수사에 대한 반성을 인정하고 네. 통렬히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표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상징적인 것이다. 네. 그것이 어떤 개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검찰개혁이 아니고 또 개인이 낙마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검찰개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런 상징성을 어필하시면서 표현하신 것 같고요. 그것이 뭐 어떤 특정인의 뭐 자리 보존과 낙마를 염두하신 그냥 개별적인 서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시나리오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세요? 아유 그 정도에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국민이 원하는 것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오히려 그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것을 가장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저는 엊그저께 시민들이 들었던 촛불이 아닌가 촛불을 들었던 시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 정치 노름이라든지 몇 가지의 뭐 권력 암투 이런 것으로 치안에서 이해하는 좁은 시각이야말로 지금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9393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요. 9393 쓰시는 분께서 오늘 확실한 선택 안양의 미래 이재정 의원 미래의 안양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992 쓰시는 분 국민의 개혁의 열망이 높은 만큼 세밀하고 정밀한 개혁을 이뤄주세요. 응원합니다. 이런 또 본인 네. 막 본명까지 써서 주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팬들이 무겁습니다. 많으십니다. 네. 네, 연락하고 오시죠 아침에. 고마워요. 네, 아는 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나 여쭤볼게요.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위원장을 박주민 의원이 맡고 있는데 네. 박주민 최고위원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사법개혁안 통과와 함께 시행령 규칙 개정 등을 추진할 거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패스트트랙하고 충돌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야당하고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이제 저희가 두 가지 크게 이제 두 축으로 그 아직 특위 구성이 완료되진 않았지만 네. 두 축으로 논의를 지속할 것 같은데요. 네.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법안도 사실 그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그렇죠. 여론이 여전히 있거든요. 특히 뭐 이제 직접 수사를 축소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
예외로 둔 규정이 너무 넓습니다. 수사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패스트트랙에 올려놨다고 해서 그게 완전 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계속 지속하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통령령이나 훈령을 통해서 개정할 수 있는 국민이 아 그게 대통령령 사안이었어? 훈령이었어? 정부만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개혁이었어? 라고 하시는 부분들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동의를 얻어서 개혁하는 작업들 그것에 대한 이제 국회의 논의를 좀 진척시키는 국회의 공감대를 진척시키는 일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야당 쪽이나 보수적인 시각 가지시는 애청자분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6432 쓰시는 분인데 대통령하고 여당만 잘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도 보내주시고.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예전에 남용할 땐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지금은 또 왜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6432 쓰시는 분께서 그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네. 이제 서로 이제 관점이 다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하나 이제 중요한 게 국회의원 자녀 입시 특혜 여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야당 원내대표들이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논란이 정리된 후에 하자. 그러니까 민주당 이인영 대표는 뭐예요. 따로 그냥 지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전수조사. 예. 야당 같은 경우는 나경원 원내대표 심지어 특검 수사까지 이야기하면서 네네.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것이 이제 정치적 공세에 불과했다는 걸 자인하신 셈이 됐어요. 뭐 특검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전수조사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본인이 하신 말이 있으니까 그냥 받겠다라고 바로 얘기하셔서 우리는 이건 정말 저희는 믿었습니다. 전수조사만큼은 착수할 걸로 생각했고 뭐 우리 당도 조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어떤 분들은 국민 앞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결정에 수긍하는 방식으로 모두 광장의 스스로를 드러내기로 각오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벼랑간 입장을 바꾸셨습니다. 국민이 어떻게 해보실까요? 다른 내세운 명분이 정말 합당하고 그것부터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일단 병행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병행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어제 이해찬 대표가 살리자 민생활력, 만들자 경제강국 이제 이것을 국정감사의 중요한 과제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정말 충분히 이뤄내야 된다 이런 강조도 하셨는데 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야당에서 지금 이 국정감사를 조국하고 또 연결지어서 네. 좀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예.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정말 국정감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전 상임위에 조국 관련 증인만 부르겠다고 작정하는 야당. 뭐 물론 이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에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야당의 몫입니다만은 사실상 그 시간에 이루어져야 될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스럽고 네. 야당이 여전히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안타깝습니다. 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야당에게도 말씀드리는 거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실상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때가 됐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네.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잔재가 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우선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인 때였는데요. 올해야말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말 민생적 관점에서 국민적 관점에서 제대로 된 국감을 할 수 있는 때인데 정쟁으로 허비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정부 역시도 점검 받길 원하고 우리 역시도 그 지점에 국민의 눈높이로 정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생적 관점에서는 어떤 것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제 문자 몇 개만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7948 쓰시는 분께서요. 대통령님 집회에 가지 않은 나머지 반쪽 국민의 민심도 헤아려 주시고요. 중립적인 자세로 국민 통합에 애써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6469 쓰시는 분께서도 장관과 국회의원은 선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물타기를 보입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 7021 쓰시는 분께서 서초동 시에 있는 촛불을 가장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매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따끔한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고요. 경청하겠습니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 민주당의. FM94.5 메가헤르츠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재밌게 잘 들으셨죠? 네. 우리 다시 새롭게 달려봐요. 8시 뉴스 들으시고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